아까 이제 연역을 쭉 보여주셨어요. 권기 의원님이 연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처장님? 네. 맞죠? 예, 그것은 법률을 추진하셨, 법률을 처음에 제안하셨던 그 의원분들의 네, 의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을 했고 그 입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안 이유라든지 또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수사 범위를 더 제한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죠. 입법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아, 그것은 그것은 이제 아, 입법자의 국회, 의도와 입법, 목적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입법자의 시간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네. 처음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내 의사가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 입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법제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의결을 하면 그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아니, 잠깐. 자, 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한쪽 정당만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은 그게 의결이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입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네. 그 과정을 보면 네. 처음에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내셨던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검사에다가 수사가 들어있는 걸 다 빼셨어요. 다 빼신 안을 처음에 그러니까 공개하셨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통과된 거는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기존의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수사 범위를 더 줄이려고 했었던 입법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만 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네.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 등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청구서에 보면은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불가능해진다, 뭐 금지된다, 축소된다 한 70번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입법 목적은 누구나 다 알았던 거고 그 당시 네. 그래서 검사분들도 여러 그 계기로 모여서 회의하시고 입장 발표 다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정책적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이 설사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별도의 어떤 목적을 창설할 수 있습니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말씀. 아 일단 제가 원칙적인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의 제한이 있으면 법률의 제한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목적과 다른 목적을 시행령을 통해서 창설할 수 없잖아요. 그게 헌법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 아닙니까? 입법 목적이라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제정됐을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이 제정되면 자, 그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법 목적이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됩니다. 처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입법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불명확할 때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해석할 때 고려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석의 요소 중 그렇죠?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아까 처장께 여쭤보면서 이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었냐라고 보니까 또 그것은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책의 필요성을 자꾸 언급을 해요.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입법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는 거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이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 령이. 어차피 이 령이 지금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직전의 법과 시행령으로 부패범죄와 뭐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라든지 이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법과 시행령.
직전에 대통령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아는 입법자들이 국회의원제 중에 몇 개를 명시적으로 삭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확정됐던 그 카테고리의 범죄들은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닌가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입법기소상의 오해서예요. 뭐냐면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 아, 그럼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수차례 당부드렸습니다. 제발 질의를 하셨으면은 답변을 하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그 이 과정에서 처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걸 추진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정당에서 어쨌든 그걸 반대하고 또 여론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완 수사권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서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 대신에 두 개 영역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그 두 개 영역을 뭐 더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지난 법률 그냥 두셨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만 네.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개 영역이 없어진 건 맞아요. 박주민 의원님. 네 개 영역이 없어진 건 맞고 이번 대통령령에서도 그러니까 네 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의원님께서는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령으로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는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해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법제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다 하셨습니까? 아, 다 했습니다. 네네. 네.